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이번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양등급 사이의 복지 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지는 등 복지 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는 정부의 장애 등급제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 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급 폐지 후인 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등록 신청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3.8%로 19년도 4%, 18년도 3.6%, 17년도 3.4%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 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지난해 대비 3.2% 높아진 것은 기존 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인 국회의원은 기존 장애 등급제에 기반한 장애 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향 건수의 높은 비율은 장애 등급제 폐지가 주는 혼란의 증거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